사업자가 한 차례 바뀌고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등 개장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 오는 22일 마침내 문을 엽니다. 개장 전 인근 마을 주민들과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상으로 우선 탑승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남경빈 기자가 함께 케이블카를 미리 둘러보고 왔습니다. 탑승장으로 들어서는 파란색과 주황색의 캐빈들. 캐빈에 몸을 싣자 케이블을 따라 천천히 금오산을 올라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눈앞에는 아래에서 볼 수 없던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의 산과 푸른 하늘 그리고 바다가 마치 합주를 하듯 감미롭게 스며듭니다. 오는 22일 본격 개장하는 하동 플라이웨이 케이블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해 최고봉에 위치해 있고 그 위치에 따른 360도 파노라마를 다 구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남해에 있는 다도해 섬을 한 번에 조망하실 수 있도록. 하동 케이블카는 민자 600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20년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총 선로 길이만 2,556m인데 하동 청소년 수련관 일원에서 해발 849m의 금오산 정상까지 연결됩니다. 케이블카에는 시간당 1,200명, 하루 최대 9,800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왕복 소요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입니다. 최대 10명까지 탑승 가능한 캐빈입니다. 방문객은 이처럼 바닥이 뚫려있는 캐빈과 막혀있는 캐빈을 선택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도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은 계속 이어집니다. 정상에 마련된 탁 트인 전망대와 둘레길을 통해 인근 사천과 남해를 비롯해 진주와 광양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서 남해안을 볼 수 있는 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속도도 정말 좋고 아시아에서 제일 길다고 하는 짚라인이 여기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하동의 명소로서. 케이블카 개장에 따른 지역의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앞서 금오산에 조성된 집 와이어, 스카이워크와의 시너지 효과로 많은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뿐이 아니고 집 와이어하고 또 여기에 루지라쿠는 시설하고 여러 가지 익사이팅한 시설을 더 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2박 3일이나 1박 2일 동안 모든 시설을 다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케이블카는 주중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각각 오후 5시 30분과 오후 5시까지 운행합니다. 오는 22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